제 경험에 의하면 사건 뒤에는 십중팔구 여사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남편이 눈을 돌렸을 만한 다른 여사는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얼굴이 남편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을 뿐 절대로 남편이 아니라고요. 발목의 점도 없고 엉덩이의 점도 없어요. 안개 낀 날의 하얀 악몽. 지연이 안휘.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온유월에 걸맞지 않게 잉잉거리는 바람. 12층이라 계절에 상관없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날이 많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마치 한겨울에 부는 눈보라만큼이나 시리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저 바람 소리에는 영혼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냉기가 느껴진다. 왠지 창밖 안개 속으로 손을 내밀면 손가락이 순식간에 깡 얼어붙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든다. 베란다 바깥에서인지 아니면 쉐쉬로 막아놓은 그 안쪽 문틈에서인지 모르겠다. 예전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바람을 막아보겠다고 수선을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 한 가지다. 그런저런 의욕이 도무지 발동을 하지 않는다. 되는 대로 살지 않은 생각이 뚜렷하게 든 것도 아니게 매사 그게 무슨 대수랴 싶고 흥미로울 일도 의욕을 내볼 만한 일도 없어져 버렸다. 몇이나 되었을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 꼬박 7개월을 그렇게 아니 8개월째다. 옆에서 혼자 나뒹굴던 남편의 베개가 손에 걸린다. 언젠가 그 베개를 침대 아래에다가 힘껏 내던지며 혼자 버럭버럭 욕설을 퍼붓던 일이 생각난다. 커튼을 열었다. 안개가 창문을 향해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그 너머 하늘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4시 50분 해가 많이 길어졌다. 아이들 방에서는 기척이 없다. 한창 골아떨어져 있을 아이들이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본다. 양쪽 침대 위에서 딸아이 아들 여성 모두 다 이불을 걷어차버린 채 아무렇게나 자고 있다. 혼이불 깃을 끌어다 배를 덮어주고 나왔으는 문을 살짝 닫아주었다. 친정 어머니가 자는 작은 방을 들여다볼까 하다가 공연히 참깨가 밝은 노인네 한 잔만 깨우지 싶어 그만두기로 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쓰러져 누웠다. 삐리릭 삐리릭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새벽녘 고요를 뚫고 들려오는 벨 소리는 너무 커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한다. 아니 전화벨 소리가 커서였던 것만도 아닐 것이다. 지난 7개월 남짓 동안 줄곧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크게든지 적게든지 번번이 깜짝 놀라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벨 소리 하나에 문득 담겨오는 신락 같은 기대. 그 기대는 아무리 가늘어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질긴 미련의 끈이었다. 혹시나 하지만 온갖 기대를 밀어내고 체념이 끼어드는 것도 금방이다. 한동안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더욱이 최근 3개월 동안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만한 사람도 하나씩 둘씩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전화는 벌써 여섯 토막째 울고 있었대. 사모님, 접니다. 박상현입니다. 전화 저쪽에는 상해지사 박대리가 있었대. 사건이 생긴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걸려오던 그의 전화는 한동안은 무언가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것 같은 희망의 신호였다. 그러나 박대리의 전화는
시간의 흐름에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횟수가 줄어들더니 아주 끊어진 지가 두 달쯤 되었을 것이다. 아,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그런데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쩌다 보니 일찍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장님은 연락이 없으시죠? 네, 그래요. 경찰에서도 소식이 없고 제보 전화도 전혀 없어요. 두 달여 만에 걸려온 전화였지만 내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기실 변할 이유도 달라져야 할 내용도 이미 없게 된 일인지도 몰랐다. 남편은 여전히 행방불명인 채였고 경찰에서 걸려오던 확인 전화마저 뜸해진 요즘이었다. 잠시 박 대리가 말을 끊었다. 그동안 무슨 단서라도 찾은 것일까? 중국에선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아, 아닙니다. 아직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그의 말을 앞장선 아직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무언가 있을 것 같은 희미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이따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내 목소리에는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있었지만 다음에 전화하겠다가 아닌 이따가 전화를 하겠다는 그의 말은 또 다른 기대를 여운으로 남겼다. 그의 말이 그랬어도 서둘러 전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그의 어투 때문에 나는 그쯤에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간절한 기도 속에 하염없이 담아온 소망 하나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제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없이 되새겼던 희망이 되살아나 가슴을 채웠다. 새벽녘에 걸려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박 대리의 전화는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나는 자꾸만 새로운 기대를 억척스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슴 또 한편에서 기어이 엉버티고 일어나는 절망의 긴 그림자. 이런 기대는 필경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투어 온 애타는 기다림이 빚어낸 한낱 환상일 따름이리라. 야속하게도 불안의 검은 꼬리가 다시 희망의 발목을 휘감아 조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허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실이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으로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어설픈 한 폭의 상상화처럼 한 줄기 허탈한 기운이 되어 가슴을 훑어내렸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한편으로 피곤과 졸음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 나는 소파에 다시 몸을 비스듬히 눕히고 팔베개를 했다. 벌써 일곱 달이 흘렀다. 한때 내가 몸담기도 했던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부장인 남편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제 날짜에 귀국을 하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귀국을 하고도 행방을 감춘 사실을 곧바로 안 것은 아니었다. 귀국 날짜를 사흘이나 넘기고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출장 일정이 길어서 귀국이 늦어지고 있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다. 1년에 10번도 더 넘게 다니는 해외 출장이었고 그 이전에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흘째로 접어들던 날 서울 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상무였다. 귀국한 지가 언제인데 왜 출근을 안 하느냐는 거였다. 어이가 없었다. 집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어 출근을 왜 안 하느냐고 물어오다니. 지난해 11월 중순의 일이었다. 중국 상해지사의 박 대리로부터 처음 연락이 온 것은 김상무가 전화를 걸어온 바로 그날 오후였다. 남편은 분명히 닷새 전 박 대리와 상해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다음 날 한국으로 가는 아침 첫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뒤집어보고 뒤집은 생각을 또 바꿔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대. 도무지 어떤 자초지종의 매듭도 찾아낼 수가 없었대. 처음에는 무슨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대. 중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가능성에 먼저 무게를 두었대. 나는 중국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박 대리에게 재차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대. 그러나 박 대리는 상해 공항에서 출국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온다던 날짜에 정확하게 남편이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대. 그렇다면 꼼짝없이 남편은 국내에 들어와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얘기였대. 물론 그래야 할 이유라는 것은 어느 한 구석도 짚이는 게 있지 않았대.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가 모든 게 캄캄했대. 너무나 황당한 일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대. 나는 우선 뭔가 진정할 것 없이 모든 친인척들에게 남편의 실종을 알렸다. 사람을 찾는 일이라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조금이라도 연락이 닿았을 법한 곳이라면 무조건 찾아 나섰다. 하지만 찾아다니는 마음만 덧없이 조절할 뿐 성과는 있지 않았다.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보아도 남편이 그래야 할 이유라고는 짚이는 게 하나도 없었대. 금실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 부부는 무난했대. 더러 말다툼을 하기는 했어도 거의가 아이들 문제로 인한 사소한 신경전 수준이었을 따름이었대. 무엇보다도 남편은 착했다. 그런 남편이 잠적이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가슴을 버리고 떠날 그런 위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그런 대로 인정받는 인재였다. 입사 동기들 중에 앞질러 승진한 몇 사람들 그룹에 끼진 못했지만 노력하여 곧바로 승진 대열에 합류했고 상사들로부터는 비교적 신뢰를 받는 편이었다. 그런 그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종적을 감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였다. 그가 무엇 때문에 잠적을? 그것은 그의 아내인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는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회개한 가능성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가상인 한 남자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일이 한 가정에서는 아무리 중대한 일일지라도 못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수로운 사건이 아닌 모양이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사건 사고 가운데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던가 남편의 직장인 무역회사의 직원들 사이에서나 한동안 쑥덕쑥덕 얘기거리가 되던 남편의 행방불명은 이런저런 입방아들이 수그러드는 것과 함께 빠르게 잊혀져 갔다. 처음에 걸려오던 숱한 위로 전화와 찾아오는 사람들의 걱정대로라면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옳았다. 그러나 그 어떤 쑥덕거림도 숱한 위로의 은사들도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반가운 소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일에 맞닥뜨려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허둥대던 나는 급속도로 지쳐갔다. 물 한 모금도 쉽게 넘길 수 없게 된 처음에 끝내 나는 쓰러져 눕고 말았다. 비록 엉뚱한 것으로 판가름 나긴 했지만 남편의 행방에 관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한 가닥 매듭을 처음 만들어준 것은 경찰이었다. 소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의 회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에서 조사를 나왔다. 조영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경찰관은 전화로 약속한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시각에 집으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조영선은 깡마르고 키가 컸으며 목소리가 굵고 걸걸했다. 그의 곁에는 아마도 미혼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 젊은 형사 하나가 그림자처럼 함께 있었다. 집으로 들어선 그들은 습관처럼 마치 사냥개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살피듯 집안을 둘러보고 다녔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는 약간의 짜증을 섞어 소파에 앉을 것을 권했다. 만약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응접 의사에 앉지 않았다면 나는 기어이 그들을 밖으로 쫓아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연속극에서나 보든 그런 강력사건 현장이 아니라고 악을 쓰고 싶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가능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같이 온 젊은 형사가 옆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쳐 들었을 즈음 조영사는 예의 걸걸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진행되어 갔다. 별것을 다 묻는다 싶을 만큼 질문은 집요했다. 남편과 잠자리를 어떻게 해왔느냐는 노골적인 질문만 빼놓고 거의 다 물어본 셈이었는데 그들의 취조 아닌 취조가 다 끝났을 즈음에는 머릿속에서 모든 두뇌 조직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휑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답답하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왈칵 열린 느낌이 들었을 때 조영사는 아주 은밀한 비밀을 캐내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건 뒤에는 십중팔구 여사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남편이 눈을 돌렸을 만한 다른 여사는 있지 않습니까? 회사 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업소 여사라든가. 그쯤에서 나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두 시간 이상을 묻고 또 묻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한 끝이었다. 그게 그들에게는 직업이어서 수월할지는 몰라도 내게는 아니었다. 심신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내게 그것은 무자비한 고문처럼 느껴졌다. 도저히 더 이상 그런 상태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없어요, 없어.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나 좀 내버려 둬요. 네? 나의 감정 폭발에 대해 그들은 화를 내지는 않았다. 실례했습니다. 를 연발하며 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와중에서도 젊은 형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연락을 해달라며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한 장 남기고 황황해 떠났다. 조영사가 던지고 간 사건 뒤에는 십중팔구 여자가 있다는 말이 때때로 떠올라 내리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결국 한 여자를 생각해냈다. 남편의 첫사랑, 아니 한때 나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이혜련.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남편에게 있어서 그녀는 추억할 이유가 많은 또 하나의 가지 않은 길이었다. 나는 고교 시절 남편이 혜련에게 써보낸 편지를 모두 읽어보았다. 어린 시절이었으니 절절한 연애 감정은 아니었다 해도 남편이 혜련을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지를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아주 잘 쓴 편지였다. 그 시절 남편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어렵사리 전해준 편지를 혜련은 반짝인 내게 모두 다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그것은 고작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았기에 매번 그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까르르 웃으며 재미있어 할 따름이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던 탓인지 아니면 철이 없었기 때문인지 어떤 쪽이었는지는 모른다. 무척 진지했던 남편의 편지에는 아랑곳 없이 혜련은 남편에게 조금도 솔깃해하지 않는 태도였다.
혜련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개의 경우 교복을 입고 함께 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똑같은 존재로만 느껴지던 친구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진로가 갈린 여자친구들끼리의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서 혜련과 나는 대학생과 회사원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생기면서부터 마치 배편마저 단절된 섬처럼 아연이 멀어져 갔다. 내가 어려운 입사시험을 거쳐 취직이 되어 다니던 무역회사에 한참 뒤 대학을 졸업한 남편이 입사해 왔을 때 나는 첫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나는 당연히 그와 혜련이 끈다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혜련의 소식부터 물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전에 혜련과는 영 소식이 끊겼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편의 구애가 시작된 것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좋은 남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는 그가 부담스러웠다. 그가 내게 접근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견디기 힘든 번민거리였다. 어느 날 그가 더욱 직접적으로 내게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색을 하고 금을 그었다. 아무래도 전 안 되겠어요. 그쪽을 볼 때마다 혜련이 생각이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마저도 끄림직해요. 그러나 그는 내 생각에 대해서 차분하게 반박을 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나의 반응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빛이 담겨 있었다. 지난 일은 다 철없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옛날 그때의 제가 아니고 그대도 옛날 그때의 어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것은 그런 그의 설득 때문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혜련에 관한 소식을 알아내어 가지고 득이에 찬 표정으로 나를 불러냈다. 혜련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시집을 갔다는 거였다. 성공한 부동산업자의 아들이래나 뭐래나 하여간 어떤 남자를 만나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남편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했으나 꽤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점점 더 깊어가던 가을날이었다.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즈음 구조조정을 위한 감원 분위기 속에서 눈치가 보이는 데다가 첫 아이 임신도 되고 하여 나는 사표를 냈다. 조영사가 남기고 간 사건 뒤의 여자 이야기에 민감해진 내가 문득 이혜련을 떠올린 것은 1년 전쯤인가 남편이 밖에서 귀에 묻혀와 전해준 그녀의 또 다른 근황 때문이었다. 혜련의 남편이 하던 벤처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가 났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서 그녀는 결국 이혼을 하고 강남 어디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아마도 그것은 질투였을 것이다. 사실 나는 묻지도 않은 혜련의 이야기를 남편이 들려주는 것부터 기분이 언짢았다.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지나간 일이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첫사랑이 혜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따금씩 내 질투심은 자극을 받았다. 더욱이 남편이 어디에선가 듣고 와서 알려준 혜련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이야기는 묘하게도 나의 심경을 건드렸다. 드러내놓고 상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음에도 남편은 내가 혜련의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어쨌든 첫사랑이었던 혜련에 대한 남편의 추억과 그리움은 보다 근원적인 것이었을 터이므로 내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다. 조영사의 이야기대로 남편의 여자 관계를 추리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혜련밖에 없었다. 조영사와 함께 왔던 젊은 형사가 주고 간 명함을 찾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놓고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결코 슬기로운 일도 온당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파고들었다. 그렇다고 그냥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남편이 혜련을 다시 만났다면 고민 끝에 나는 혜련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혜련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연락이 닿는 동창들을 통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여러 차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번번이 녹음으로 넘어갔다. 이혜련입니다. 지금은 부재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동창에게 전화번호가 맞는지 동명이인은 아닌지를 재차 확인하고는 거푸 전화를 걸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결국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여러 차례 벨을 눌려도 응답이 없었다. 혹시 혜련이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실 직원은 그녀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돌아 나오던 길에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805동 입구에 다시 들러 우편함을 확인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여러 통의 우편물들은 혜련이 최소한 보름 이상 집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으나 내 생각의 땅에는 남편의 실종이 혜련의 부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골이 깊게 파내어지고 있었다. 그래, 맞아, 혜련이야. 그녀가 집을 비운 시기도 비슷하고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남편의 마음속에 혜련이 이제껏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남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잠적이 혜련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었다. 한동안 혜련의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혜련입니다로 시작되는 녹음 소리가 시작될 때쯤이면 나는 번번이 수화기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메시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나 그 오랜 세월 소식 없이 살다가 전화 녹음으로 느닷없이 내 남편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는 짓이었다. 나는 나날이 굳어져가는 의심의 한복판에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잠이 깬 어느 새벽 나는 혜련과 함께 시시덕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상상 속의 남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침대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베개를 세차게 집어던졌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베개를 발로 찼다. 아이들을 건사해 주려고 와있는 친정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와 나를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 길로 아주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영사에게 혜련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혜련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장기간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동창들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헬렌의 알리바이가 어떠했건 그것은 사실 내게 변화를 가져다 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정보였고 닥쳐있는 현실과 무관한 확인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남편의 잠적이 혜련과의 도피 행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 곧바로 다행한 일이 될 이유는 없었다.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사건은 줄곧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설명이라도 될 것 같던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다음 가슴속에 흥건히 젖어드는 허망감 때문에 나는 더욱더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친척들이 서둘러 신문 광고를 내보기도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 많은 곳에다가 뿌려보기도 했다. 그러고는 세월이 가고 있었다. 세상이 남편의 존재를 무섭게 잊어가고 있을 동안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그의 실종에 대해서 절망의 늪에 빠진 채 그저 힘없는 삶을 영위할 뿐이었다. 집에는 여전히 친정어머니가 있었고 아이들을 챙겨주는 일이 어느덧 조금씩 내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며 앞으로 내게 닥쳐올 험난한 인생에 대한 불안도 차츰 무르익어 가고 있었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더군요. 아직 입국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 병원으로 가는 동안 경찰 승합차 안에서 비닐봉투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지갑과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조영사는 그간의 정황을 짧게 설명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친정오빠가 남편의 물건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또다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맞네, 맞아. 윤서방꺼 틀림없구먼. 오빠의 말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고 나는 남편의 지갑과 여권을 빼앗듯 받아들고 오열하기 시작했대. 새벽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전화에 골몰하느라 더욱 까라진 몸을 뒤척이고 있던 그때 무거운 눈시울을 두드리며 전화벨 소리가 거실을 다시 크게 울려 퍼진 것은 6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대. 마치 꿈을 꾸듯 깊이 가라앉아 있던 상념의 그늘 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 소리가 또 한 번 나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조영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 단단히 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죠? 걸걸한 목소리는 여전했으나 그는 어울리지 않게 말을 조금씩 더듬고 있었대. 뭔가 중대한 진전이 있는 모양이었고 긴 침묵의 강을 건너 드디어 남편 실종에 대한 어떤 설명 하나가 시작될 조짐이었대. 아주머니의 남편인 듯한 남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이 됐고요. 네? 뭐라고요? 애들 아빠가 죽었다고요? 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둔탁한 물체가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치는 느낌이었다. 눈앞에 시꺼먼 회오리 바람이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억센 절망감이 다리의 힘을 화르르 빼앗으면서 내 몸을 그 자리에 철버덕 내려앉게 만들었다. 2시간쯤 후에 아주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내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 버둥대던 5만 가지 상상 중에는 분명히 어쩌면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성이 있었다. 그러나 상상과 현실이 가져다주는 감성의 폭은 분명히 달랐다.
막상 남편의 죽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온 뒤의 무너지는 감성은 더더욱 모진 충격을 불러왔다. 어지러움의 극치를 만들고 있는 흥분의 언저리,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게 수화기를 놓았을 때 소란에 놀라서 나온 친정어머니가 손을 붙잡았다. 목젖을 차고 오르는 울음이 가슴을 터뜨릴 기세로 속에서 꾸역꾸역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다 왔습니다. 울다가 지쳐 멍하니 잠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영사의 걸그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차는 어느새 대학병원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영안실에는 아이들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시아주버니가 먼저 와서 꺼칠한 얼굴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큰댁에도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다. 영안실 직원이 시신보관실 중간쯤에서 마치 책상 서랍을 열듯 죽음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끌어냈다. 살아있을 적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러나 시신의 얼굴은 남편의 것이었다. 창백하고 몹시 수척해진 것을 빼고는 남편의 얼굴이 틀림없었다. 나는 또다시 북받쳐 오르는 서름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곁에서 울음을 삼키느라고 애쓰는 시아주버니의 모습이 보였다. 외상은 별로 없는데 내장 파열이랍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맞습니까? 조영사는 내게 확인을 요구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빠가 나를 부축하면서 서둘러 시신 보관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남편의 몸에 나있던 점들을 번쩍 기억해냈다. 몇십 년 생이별하고 살던 이상 가족들이 만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몸에 나있는 점이나 불에 댄 흉터 자국 따위가 아니던가.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나는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지고 있던 시신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영안실 직원은 반나마 들어간 테이블을 다시 앞으로 끌어당겼다. 발목을 살펴보았다. 남편은 오른쪽 발목 뒤쪽에 파달만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시트를 들쑤고 살펴본 발목에는 점이 없었다. 여기 점이 있어야 하는데 없네. 엉덩이 쪽을 좀 볼까요? 왼쪽 엉덩이에도 점이, 제법 큰 점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영안실 직원이 시신을 옆으로 잡아당겨 모로 세우면서 왼쪽 엉덩이가 다 드러나 보이게 팬티를 벗겼다. 하지만 점은 없었다. 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영안실 직원이 거참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랬다. 그 시신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생김생김은 남편과 흡사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아니었다. 눈을 감고 누워있어 그렇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라도 남자의 키 역시 남편보다 커 보였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들 아빠가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고함치듯 큰 소리로 시신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멀찍이 서 있던 조영사가 긴장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아니, 아주머니, 남편분이 아니시라고요?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얼굴이 남편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을 뿐 절대로 남편이 아니라고요. 발목의 점도 없고 엉덩이의 점도 없어요. 게다가 키도 제 남편보다 훨씬 크고요. 이제 보니까 발도 남편보다 크고 투박스럽네요. 남편의 발은 작고 예쁜 편이라고요. 일단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자세히 뜯어보니까 시신은 꼭 닮은 얼굴 한 가지 말고는 완전히 달랐다. 두 번, 세 번 거듭 확인을 하면서
제발 시신이 내 남편을 그시기를 소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영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것저것 덧붙여 물어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더 세밀히 살펴보면 볼수록 시신은 남편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은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왜 남편을 닮은 저 시신의 남자는 남편의 지갑과 여권을 갖고 있었는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심사를 가누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아, 제발 지금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면 좋으련만. 영안실 의자에 걸터앉아 망연한 심정으로 막혀오던 숨통을 잠시라도 틔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대. 어디에서 걸려왔는지 휴대폰을 들고 구석자리에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던 시아수번이가 켜진 휴대폰을 내게 들이밀었대.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누구시죠? 아, 사모님. 저 상해지사의 박상현입니다. 네, 박 대리님. 웬일이세요? 아까 새벽에 통화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모님, 윤 부장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모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윤 부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시신이 발견됐다 해서 달려왔더니 아니었고 느닷없이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또다시 남편이 죽었단다. 애들 아빠가 죽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또다시 힘없이 떨리는 나의 목소리는 울음을 머금기 시작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곳 상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다루다가 우연히 밝혀냈는데요. 윤 부장님은 귀국하기로 되어 있던 날 새벽에 살해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시신과 가방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남편의 여권과 지갑을 갖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 그놈이 윤 부장님 살해를 주도한 조선족일 겁니다. 여기 수사 결과로는 윤 부장님과 외모가 똑 닮은 그놈이 윤 부장님을 노리고 있다가 접근하여 귀국하시기로 된 날 새벽에 살해하고 부장님의 여권과 비행기표로 한국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본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이따가 저녁 때 댁으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자주 섞여 들어가는 박 대리의 말을 비집고 감당기 어려운 깊은 어지럼증이 후려치듯 나를 덮쳐왔다. 남편은 그에 죽었구나. 휴대폰을 다시 받아든 시아주버니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영안실 바닥에 지친 모습으로 쓰러졌다.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려왔다. 영안실 방 마당 쪽에서였다. 출상을 앞두고 쏟아지는 어떤 가족들의 서러운 호곡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곡소리를 따라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 속을 헤치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까마귀 떼가 날고 있었대. 그 까마귀 떼는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내 시야를 뒤덮는가 싶더니 자꾸만 내 입속으로 빨려들어와 호흡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휘잉 난데없는 긴 칼바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한 기세로 날카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대.